네, 안녕하십니까. 꿈도 하나, 목표도 하나, 스승님도 하나. 네, 온라인 마케팅 11기 김도윤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김원갑 교수님의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고요. 세종을 대표하는 브랜드 부강옥 소개, 김영갑 교수님의 온라인 마케팅 과정 입문하게 됐고, 그다음에 지피지기 역지사지 불광불급이라는 이제 교수님의 계획 실행 통제를 제 나름대로 사자성으로 한번 바꿔봤고요. 공부를 통해서 얻은 것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1년 부강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을 대표하는 브랜드 부강옥 소개입니다. 부강면에 있다 보니까 저희 부강옥을 지역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기는 이제 2년 전에 제가 우연히 이제 큰 길로 지나다니다가 이제 작은 길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임대 자리가 나온 그 자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자리를 가보니까 자리도 너무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식당이 망했을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9개월 정도 공실로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갔을 때는 옆에 물도 흐르고 굉장히 한적하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각오로 네, 51년 된 소나무도 구해서 심고 네, 부강옥이라는 브랜드를 좀 네이밍을 하게 됐고요. 이어서 저희 일대 할머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968년부터 저희 할머니께서 공주 산성시장이라는 곳에서 그 순대거리를 만든 장본인이세요. 그때 당시 이제 부잣집이라는 상으로 순대집을 운영을 하셨었고, 저희가 지금 내년에 저희가 부강옥이 100년 가게 신청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런 사실관계가 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주 산성시장에서 30년 이상 되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그 인후보증을 통해서 지금 서류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어머니이신 이제 유수연 대표님이세요. 할머니의 대를 이어서 공주대학로로 이전하셔서 약 30년간 운영을 하셨었고요. 이때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부가옥에 거의 뭐 근간을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메뉴를 개발하셨고 할머니의 전통과 어머니의 손맛을 이제 아주 조화롭게 잘 이뤄내셨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부강옥 브랜드를 만들면서 상표 등록도 하고 부강옥 이제 브랜드 이제 네이밍을 또 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쌓아주신 그 50년 전통과 제가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그 50년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자 이제 교수님 제자가 이제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전 개업하던 2년 전이에요. 2018년 8월 26일이고요. 오픈 당시 그 오픈 뭐 할인 행사라든가 이제 판촉 행사 대신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처럼 좀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오셨던 분들이 약 300여 분 정도 되셨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계획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굉장히 많이 걸었고 면사무소나 시청에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날 성대하게 시식회를 잘 진행을 했고 이 이후에도 저희가 매년 계절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료 시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게 지금 우리나라 올 3월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르신 행사를 못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복지관하고 면사무소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음식을 배달해드리자.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어르신, 그다음에 조손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정들을 찾아서 저희가 직접 배달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김원갑 교수님의 온라인 마케팅 입문한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고 어떻게 코로나인 시점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최고의 성과를 냈는지 어떻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블로그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던 제 애독자였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교수님 블로그를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고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다라는 지론을 이제 제가 깨닫고 저희 매장을 이제 연관 검색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세종시 뭐 순대국, 순대국밥을 검색을 해봤는데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도 저희 매장이 안 뜨는 걸 알게 됐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교수님 제자가 되기 전, 그 다음에 된 후에 날짜가 지금 보시면 이때가 7월 며칠이에요. 이때 보면 교수님께서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에게 이제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수강하고 있는 9월 때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에게 이제 글쓰기의 중요성을 교수님께서 항상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때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아 교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글을 쓰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글 쓰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 온라인 줌으로 화상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배운 것이 첫 번째 시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계획 실행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수강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그 나의 운명, 삶의 태도를 바꾸자 해서 현장 경험의 중심을 학습법 중심으로 주먹구구 방식을 시스템 중심으로 그다음에 오프라인 중심을 온라인 중심으로 이거를 11주 동안 계속 상기하면서 계획 실행 통제를 계속 끊임없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계획 실행 통제의 다른 말은 지피지기, 역지사지, 불광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피지기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상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업종 분류에서 저희가 순대나 순대 카다르고 아닌 이제 다른 일반 음식점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 수업을 통해서 알게 돼서 바로 개선을 했고 오픈 당시 그 네이버 플레이스 화면이었어요. 그 굉장히 어수선하고 좀 부정확하고 오픈이 3년 차인데도 리뷰 수가 뭐 120개, 60개밖에 이제 되지 않았고요. 좀 문제가 있었죠. 수업 내용 중에 이제 과제를 통해서 이제 자사 분석, 경쟁사 분석, 고객 분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경쟁 업체 좀 분석을 해봤고요. 과제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이제 중요시 여긴 게 과제를 이제 성실히 하고 수업에 빠지지 말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충실히 지켰고, 동종 업계 분석을 먼저 해봤어요. 같은 업종에 있는 분석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경쟁자 분석, 업종이나 업태가 다르지만 실질적인 저희 라이벌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경쟁사 분석까지도 해봤습니다. 측정을 통해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메뉴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요일별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요일별 매출을 측정을 해보니까 영업시간이나 메뉴에 대해서 좀 변경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내용을 한번 계획을 했고 이제 실행을 했던 게 이제 영업시간을 바꿨습니다. 제가 11월부터 원래 당초에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던 이제 영업시간을 이제 오전 8시에서 이제 저녁 8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줄였고요. 결과적으로 그 어제 제가 11월 결산을 했는데 영업시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이 지난달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었고 메뉴 같은 경우도 이제 불필요한 메뉴를 측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굉장히 3% 미만대의 이제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빼고 가격도 좀 상향해서 조정한 것도 있고 메뉴를 좀 바꿨습니다. 네,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지역상권에 있는 저희 부가옥을 이제 광역상권, 그 다음에 더 넘어서
전국에 있는 맛집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11주 온라인 마케팅 11주 전 과정을 블로그에 남겼어요. 후기로 매주 수업 후기를 남겼고 과제도 충실히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온라인 마케팅 그 과정 중에 아마 최초, 최고, 최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2개의 동문업소 탐방을 했고요. 동기들 매장도 갔었고 세미나를 통해서 훌륭한 매장 선배님들 매장도 갔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또 간 매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좀 통찰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과 함께 동기들과 움직이면서 선배들 성공한 선배님들의 매장에 가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제 매장에도 적용할 수 있었던 정말 아주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대로 플레이스를 수정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 3년 차인 저희 가게 그때 당시 리뷰 수가 방문자 리뷰 수가 120개, 블로그 리뷰가 60개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불과 3개월 만에 두 배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도 이제 텍스트로 된 이런 메뉴들을 이미지로 좀 개선하면서 좀 시인성을 좀 개선했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고객 지향적 사고방식으로 고객님의 입장에서 좀 불안한 시국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위생적인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세종시에서 그 안전식당으로 지정을 받고 그 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안 보이는 곳까지 굉장히 좀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고 그러한 기록들을 다 블로그에 남기고 있습니다. 네.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직원은 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식구다 뭐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엄연한 직원들도 이제 내부 고객이라는 걸 알았고 그런 개념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좀 서로 이제 개선 사항이나 이제 불만 사항들을 서로 잘 소통을 하면서 좀 개선을 해갔고요. 네이버 예약 세팅한 게 11월 1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세팅을 오전에 했었는데 바로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소비자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주문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제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전에는 이제 리뷰에도 제가 답글을 달지 않았었어요. 근데 손님들께서 이제 답글 달아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영수증을 찍고 사진을 찍고 글자까지 남기는데 그거를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 그냥 보고 넘어간다는 거는 좀 소통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모든 댓글에도 다 답글을 달고 이제 불만족 리뷰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 블로그인데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네이버 톡톡이나 예약을 또 할 수 있고 저희 정보를 보실 수도 있고 이외에도 스마트 콜이나 그 다음에 스마트 주문까지 다 테이블까지 세팅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예약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혜택도 있고 좀 편리하기도 하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10주차 때 배웠던 모두 홈페이지 제작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홈페이지가 없었고 이제 홈페이지에 대한 중요성도 배우고 왜 이제 베이스 캠핑으로서 홈페이지가 중요한지 배우고 바로 이제 모두 홈페이지를 이제 제작을 해봤어요. 이제 좀 더 수정 보완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 손님들과 고객들과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와 지금 소통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이제 결과입니다. 네, 불광불급이라는 결과인데요. 미치지 아니하면 이제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지금 보시면 저희 1월부터 8월까지 보시면 검색량이 거의 뭐 50건 이내였어요. 굉장히
관심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데, 수업을 시작한 이제 9월 21일부터 검색량이 상승하면서 이제 고객 관심도가 이제 상승한 거를 이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매장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늘었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혹은 작년 대비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20% 상승하는 이제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네이버 플레이스 상에서도 저희가 네 번째 페이지, 다섯 번째 페이지 있었던 부분이 지금은 어느 검색어로 다 검색을 해도 이제 1위에 링크되는 게 많고, 심지어 저희 부강옥이라는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이제 김영갑 교수님이 보이는 이제 영예를 또 안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여기는 부분이 이제 글쓰기 부분이에요. 이제 독서를 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이제 사유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수님께서 2주차 때 추천해 주셨던 아주 좋은 책이죠. 내가 공부하는 이유, 왜 일하는가, 그 다음에 왜 사업하는가. 이 책을 읽지 않고 사업을 한 저와 이 책을 읽고 교수님 수업을 듣고 실행 계획 통제한 제가 이제 이때 기점부터 바뀐 것 같아요. 왜 일하는지, 이제 왜 사업을 하는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아무 그 이유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했었는데, 책을 필사도 하고 읽고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쓰니까 이제 생각이 정립이 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성과죠. 네, 세 가지를 벌다 해서 돈, 시간, 이제 사람입니다. 네, 효과도 없는 이제 불필요한 마케팅을 저도 해봤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직접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굉장히 불필요하게 지출됐던 마케팅을 벌었고, 교수님을 이제 알지 못했더라면 굉장히 잘못 돌아가거나 어긋난 길로 갈 수 있던 길을 이제 교수님 제자가 됨으로써 이제 올바른 길을 가면서 시간을 벌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사람이에요. 교수님의 제자가 되고 강상현 강사님, 그다음에 우리 KYG 그룹, 그다음에 동기, 동문들을 저는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자산인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통해 얻은 저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노포도 온라인 마케팅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 마케팅으로 온라인에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되고, 저희가 과정에서 배운 대로 계획, 실행, 통제하고, 11주간 계속 제가 생각했던 저의 나름대로 결론이에요. 진정한 마케팅이란 나 자신을 브랜딩하고 손님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탄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마케팅에 대한 생각은 계속 책과 공부를 통해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강옥의 2021년 계획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오늘로서 이제 12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하면서요, 이제 내년에 개강되는 13기에 또 재수강을 할 예정이고, 12월 8일에 개강되는 상권 분석 28기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교수님의 최고위 과정, 그 다음에 한양사이버대학교 학부 과정까지 해서 전 과정을 마스터하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부강옥의 이제 공부를 통해서 슬로건도 세우게 됐어요. 할머니의 마음, 그 다음에 어머니의 정성, 그 다음에 저의 인생을 담아서 부강옥을 이끌어갈 생각이고요. 저의 미션과 비전도 한번 수립을 해봤어요.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한계 없는 성장을 시작했고요. 판매 확대보다 부강옥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이제 확대하기로 했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부강옥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꿈이에요. 네,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명당에 부강옥 타운을 조성해서 한옥으로 된 식당, 식품 제조 공장, 순대 팩토리, 공원 등을 통해서 손님들이 꼭 식사뿐만이 아니라 오셔서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좀 종합 문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11기 동기 여러분, 지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블로그 첫 화면이에요. 보시면 마케팅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고객에게 몰입하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자 라고 보시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그 순간, 그 지금을 놓치지 않아서 미래에 훌륭한 이제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삶과 그 다음에 저의 인생, 그 다음에 저희 브랜드까지 크게 성장을 시켜주시고 정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김영갑 교수님, 강상현 강사님, 그 다음에 KYG 그룹 임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